오늘은 카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에게 요즘 디키곡을 만약에 C키로 변경해서 치면 카풀을 몇 번째 해야 되냐, 아니면 뭐 E플랫 키를 D키로 칠 경우에 카풀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그게 무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장조 음계 C키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여기에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라고 그랬죠. 반음은 기타 지판에서 플랫 한 칸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플랫 한 칸이 반음이니까 온음은 두 칸이겠죠. 여기는 온음, 나머지는 다 온음이고. 기본적으로 쉽게 여기도 만약에 C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여기도 반음 사이고, 여기도 사이사이가 반음에서 반음 반음 올라서 온음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도 반음 반음 올라가니까 온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플랫 두 개. 여기도 두 개. 반음이니까 하나. 여긴 두 개. 온음이니까 두 개. 한 칸.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반음이 올라가는 거니까 한 칸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칸한칸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카포를 쓰는 그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어떤 곡을 악보상에 나오는 그 키, 똑같은 코드로, 만약에 C키 곡이라면, C키 곡이라면 뭐 C나 F, G7 이런 코드들이 나오잖아요. 쭉 나올 수 있는 코드 중에 이 코드를 똑같이 치면서 노래를 불러봤더니 음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을 높여줄 때 사용을 합니다. 다들 본인의 키가 뭔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 기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본인의 키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160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런 본인 키도 알고 계셔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목소리에 맞는 그 키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C키로 똑같이 치는데 음이 너무 낮았을 경우에 카포로 한 칸씩 올려주는 거예요. 반음씩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포 하나를 쳤다가도 노래를 불러보고, 그런데도 낮으면 카포를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포로 반음 반음씩 계속 올려가다 보면 본인이 부르기 편한 그런 위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카포를 치시고 노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카포는 지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기타 소리가 약간 댕댕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도 나고, 저기 기타가 이렇게 파여진 컷어웨이 기타가 아닌 이상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지판을 누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이 음계에서 요반 정도, 카포가 두 개, 두 개, 한 개. 예를 C키 곡으로 연주했을 경우에 코드는 똑같이 치되 카포를 두 개, 두 개, 요 간격만큼 하나씩 올려서 다섯 개까지 올려서 5카포 정도. C키 경우에 5카포 정도에서 카포를 다섯 카포 정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다섯 카포를 했는데도 음이 너무 낮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G키로 쳐야 되는데, 그러면 카포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G키로 변경을 해서 치시면 돼요. 그때는 이 키를 변경하는 거, 코드 바꾸는 방법은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보통 카포는 음을 올려줄 때, 낮은 노래를 할때 음이 너무 낮아서 음을 높여줄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 5카포 정도를 추천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카포를 사용하는 그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어려운 코드를 쉬운 코드로 변경할 때, 쉬운 코드로 변경해서 칠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각 키별로 다이아토닉 코드 생성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부르고자 하는 노래의 키가 정해지면 그 키별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장조 기본 음계에서 이 미파시도,
미파시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키가 바뀌면 조표들이 붙어요. 조표들이 붙어. 샵이나 플랫 같은 이런 조표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F키도 잡기 힘든데, 예를 들어 2키로 변경이 된다 하면 F샵 마이너, C샵 마이너 이런 어려운 코드들이 나와요. 이름 자체도 좀 어려워 보이죠? 지금 C코드, F코드 하나만 잡히더라도 C샵은 뭐고 C샵 마이너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카퍼루스는 그두 번째 목적이 이렇게 어려운 코드를 쉬운 코드로 바꿔서 치고자 할때 사용을 합니다. 결국 이제 키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키를 바꾸는데, 만약에 F코드가 저기 코드가 어렵다, F키에서 코드가 어려우면 뭐 G키로 바꿔야 되는지 B로 바꿔야 되는지 뭐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게이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음계에서 이쪽으로 가면 음이 올라가는 거고 왼쪽 방향으로 가면 음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 키를 변경을 할 때는, 카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를 변경할 때는 음계에서 왼쪽 방향으로 음을 낮은 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왼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키를 이렇게 내려준 만큼 그 간격만큼의 카포로 올려주는 거죠. 지판에서 플랫이 한 칸이 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음이면 두 칸을 이동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 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E플랫 키. 어려운, E플랫 키에 이제 코드가 어려워서 얘를 D키로 치고 싶다. D키로 변경을 친다. 그러면 E플랫 키를 먼저 찾아가요. 위치를. 그러면 여기 검은 건반이 있는 중간에, 피아노 건반에서 이런 식으로 건반을 따지면 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E플랫의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E플랫이 여기잖아요. 근데 얘를 D키로 변경을 한다면 E플랫은 이쪽 왼쪽 방향으로 음을 내려주는 거니까 반음을 내려준 거예요. 한 칸. 반음이 한 칸이라고 그랬죠. 플랫에서 한 칸을 내려줬으니까 카포로 내려준 만큼 한 칸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플랫 키를 D키로 치되 카포를 한 칸을 해서 하면 E플랫의 그 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를 더 예를 들면 G키 곡을 만약에 2키로 변경한다고 치면 요 사이의 간격이 얼마를 내려줬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반드시 변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G키 곡을 요 F로 내려주면 요 간격이 온음이기 때문에 두 칸. 파하고 미. 여기는 미파니까 간격이 한 칸. 내려줬죠. 그럼 총 내린 게세 칸을 내려줬잖아요. 요 내린 만큼을 카포로 세 개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G 코드를 E 코드를 변, 아, E 키로 변경을 한다면 세 칸, 한음 반이에요. 한음 반만큼 내려줬기 때문에 카포를 세개 올려주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장조 노래 C, D, E, F, G, A, B, C 하는 이 장조와 조표를 같이 쓰는 나란한 조라고 있어요. 마이너 곡, 단조 곡이 있거든요. C는 A 마이너, D는 B 마이너, E는 C 마이너, F는 D 마이너 이런 식으로 조표가 같은 나란한 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포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만약에 C 마이너 곡이라고 하면 남행열차인가 그 곡이 원곡이 C 마이너 곡인가 그래요. 근데 얘를 좀더 쉬운 코드로 A 마이너 왼쪽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방향으로 A 마이너 코드로 변경을 해서 친다.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만큼 내려갔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B, 이거 마이너 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B와 C는, C하고 도니까 반음이죠. 한 칸. 라하고 C는 온음이니까 두 칸. 그래서 총 내려간 게세 칸이에요. 한음 반. 그래서 세 칸이 내려갔기 때문에 카포로 세 칸을 올려줘서 A 마이너를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C 마이너 곡은 쉬운 A 마이너 곡으로 치면서 카포는 세 개를 하면 이 C 마이너 음하고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요 내려간 만큼의 간격이 몇 칸이 내려갔나를 따져서 카포로 그만큼 올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한번 몇
쉽게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